오늘 말씀은 사사기 15장 9절로부터 마지막 절 20절 말씀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발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음이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의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9절로부터 20절 말씀에 살펴볼 말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고자 하였는데 왜 유다에 와서 진을 쳤느냐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유다에 진을 치니까 유다 사람들이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라고 말하니까 10절 말씀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삼손을 결박하고 그에게 보복을 하기를 원한다면 삼손에게 직접 갈 것이지 왜 유다 사람들에게 올라와서 진을 치느냐라는 거죠. 블레셋은 유다를 사용해서 삼손을 잡고자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의 이제 지배를 받고 있죠. 그랬기 때문에 11절 말씀에 유다가 삼손에게 나와서 하는 말이 유다 자손 사람들이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를 다스리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신명기 28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과 저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 저주가 임하고 이웃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치고 그들을 괴롭히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자기네들이 섬겼던 신들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자들의 신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적하고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그들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이거를 가르쳐주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블레셋이 섬기는 신을 이스라엘이 섬겼어요. 유다가 섬겼어요. 그러니까 유다 족속들이 블레셋을 섬기는 자가 되어진 것은 곧 너희들이 그 블레셋이 섬기는 신이 너희를 구원할 거라고 믿고 섬기지만 그러나 그 블레셋이 섬기는 신이 너희를 구원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 블레셋은 가나안에 원래 살고 있던 족속들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죄성의 사람인 거죠. 그 죄성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따라서 그 길을 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누리고 거기서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리고 복락을 누리는 것 같지만 너희가 만약에 그것을 따라서 나아갈 때는 너희들이 세상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과 같은 누림을 갖는 것이 아니라 결국 너희가 그것을 섬기는 자가 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따라가면 너희가 돈을 섬기게 되어지고 물질을 따라가면 물질을 섬기게 되어지고 어떤 부귀 영화를 따라가면 부귀 영화를 섬기면 결국은 그것들에게 다스림을 받고 그것들로부터 고통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4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그로 인해서 추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핍절하게 되어지고 섬겼던 신 그 신들을 섬기는 족속들이 너를 치게 될 것이고 너는 그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며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서 필경 너는 멸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블레셋이 유다를 와서 치고 유다를 괴롭히는데 이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유다 사람들은 그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말하는 대로 순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마귀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무너뜨리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되어진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산성이 되어지고 그들의 보호가 되시기 때문에 그에게 나올 수 없는 거죠. 블레셋이 자기네들이 강한 군대를 갖고 있으면서 왜 삼손을 직접 치지를 못했느냐라는 거예요. 직접 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유다를 가서 친 거예요. 유다를 가서 친다면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삼손과 함께 한 민족이 되어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와서 삼손을 붙잡아 가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한 유다 족속들은 그냥 유다 족속, 그냥 이스라엘 족속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같은 자이지만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예요. 마귀에게 종노릇을 하는 자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했죠. 죄에게 순종을 하면 죄의 종이 되어지고 의에 순종을 하면 의의 종이 되어지는데 이 유다 사람들은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어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순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종이 되어져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라 하니까 그들이 삼손을 넘기기 위해서 삼손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고 말했어요.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해요. 만약에 이 유다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속하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면 어디 감히 우리의 형제를 너희가 취하고자 하느냐 그리고 블레셋을 대하여서 싸웠을 것인데 그들은 블레셋을 대하여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삼손을 오히려 대적하는 자로 삼손에게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은 누구의 자식이 된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과 마귀의 자식을 우리 잘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어떤 믿음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할 때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나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나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살리는 말을 하니까. 하지만 나로 하여금 어떤 인간적인 말을 하고 또한 세상적인 어떤 위로와 권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로 하여금 세상으로 끌어가게 하는 마귀에게 끌려가게 하는 보기에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말을 하는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나에게 찾아온 사람이 나를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나로 더 믿음의 길을 가게 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고 그 뜻대로 살게 하는 자라면 그는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람이지만 나를 위로하는 것 같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에서 멀어지게 하고 오히려 세상적으로 타협하게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잘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나를 마귀에게 넘기는 마귀의 자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에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정말 생명의 말을 주는 자가 아니면 그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인 거예요. 죄의 종이 되어져 있는 자요.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요. 마귀의 자식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말을 하는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이 아닌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져 있지 않으면 그걸 구별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위로하는 말, 내가 아파 있을 때나 내가 힘들어 있을 때나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위로의 말 참 쉽게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인지 아니면 사람의 위로의 말인지를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이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이나 에단 바위로 가서 삼손에게 이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삼손을 힐라네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블레셋 것들을 진멸을 했는데 유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삼손을 힐라네요. 네가 왜 이와 같은 일을 해서 우리를 괴롭히느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여기서 건져내신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겠구나. 여호와가 이제 모세를 보냈구나 하고 그들은 처음엔 신나했습니다. 하지만 바로에게 가서 그 말을 하니까 바로가 더 그들의 노역을 심하게 하니까 그때 어떻게 말해요? 오히려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불만을 하고 대적을 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정말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면 그렇게 쉬운가요? 쉽지 않아요. 마귀와 대적을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려고 가려고 하면 더 힘들어지는 일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죄의 속성들이 끊임없이 드러나니까요. 그리고 환경은 더 악해지는 것 같고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왜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더 일어납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와서 삼손에게 너는 도대체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그냥 우리가 이렇게 블레셋을 잘 섬기면서 그냥 그들의 종노릇을 하게 두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리고 오히려 삼손을 붙잡아가요. 이 말은 어떤 걸 의미하고 있어요? 삼손을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다가 더 힘이 드니까 그 예수님을 놔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히려 결박해서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 예수님 잠깐 여기 계세요. 십자가 길을 가기를 원치 않는 거.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세에게 아론에게 불평불만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오늘 삼손에게 찾아온 유다 사람이나 오늘 우리가 예수 믿다가 힘들면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거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또한 그들이 광야를 나왔을 때 광야를 통과하면서 맨날 만나하고 반석에서 낸 물밖에 먹을 게 없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아, 애굽에서 부추와 고기를 먹었던 것이 그립구나.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맛없는 이 만나만 맨날 먹고 가야 하느냐. 그 애굽이 그립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지고 나아가려는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날마다 내가 죽어야 하는 길입니다. 세상에 이제까지 내가 뭔가 취해오며 살아왔던 것들을 버려야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이전이 더 좋았다라고 말한 사람. 그랬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다 죽게 되어졌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내게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당할지라도 그 길을 뚫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사방으로 우격싸움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정말 그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쌓여도 쌓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는 그가 능력이 있고 그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믿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만나와 반석에서 내 물만을 먹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겪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갔지만 거기에 불평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유다 사람들이 와서 삼손에게 불만을 토하면서 삼손을 잡아가고자 하는 이 일,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가 사람의 계명을 따라서 가르침을 받고 또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를 대적해요? 육체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을 괴롭힙니다. 성령의 사람을 대적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태어난 이스마엘, 이삭,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어요. 그 말씀을 갈라디아 4장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하면서도 하는 말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힌 것처럼 육체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을 괴롭힌다고 말하면서 이제도 그러하도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이 땅을 살면서 어디에 속한 자이냐. 이 유다 사람이 육체로 모든 것을 보는 사람이고 삼손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유다 사람들은 3,000명이 왔어요. 삼손은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삼손 하나를 잡기 위해서 3,000명이 달려들었다는 사실을 우리 아셔야 해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수가 작고 육체의 그리스도인은 수가 많다라는 사실. 그런데 그들은 이 성령의 사람을 대적한다라는 걸 우리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삼손은 그들에게 어떻게 나가요? 그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결박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삼손이 그들에게 너희는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라고 말해요. 그 형제가 자기를 침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범게 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 앞에서 잠잠히 낮아지고 죽어지고 그냥 결박 당해 줍니다. 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직접 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일은 하지 말라 그 말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4장 6절에서 8절을 찾아보시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6절에서 8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 중에 자기 일의 분수를 지나쳐서 형제를 해하는 자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형제를 저버리는 것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는 거죠. 삼손이 유다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든 것은 그가 모든 일을 주께 맡겼기 때문이에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형제들과 원수 지기 원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유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분수들을 넘어서 바로 이 자기 형제인 삼손을 해하고자 하는 거예요. 삼손을 죽음에 넘기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을 위한 부르심인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이 유다 사람들이 행한 것처럼 부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스라엘 땅을 주신 것이 아니죠. 기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인데 그들이 그 거룩한 길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들이 부정해지고 더러워지고 결국은 이렇게 삼손을 오히려 자기 형제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져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아니면 마귀를 대적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 공생애 기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슨 일을 했어요? 제사장들과 짜고 예수님을 제사장에게 넘겨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결박하고 또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일. 가룟 유다는 제사장에게 넘겨져서 뭔가 예수님이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판결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넘어가요? 총독 빌라도에게 넘어갔어요. 결국 이방인에게 넘어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아주 부끄러워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힐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부끄럽게 뉴스에서 떠들어대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거예요. 내 육체적인 생각이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한 행동 하나가 결국은 교회 사람들이 그것을 신뢰한다고 모여서 그가 죄가 있다고 넘기려고 하다가 결국은 세상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결국은 하나님의 얼굴을 더럽히는 짓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 일은 교회에서 조용히 해결해야 돼요. 이걸 떠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고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일을 우리 스스로 하고 있다는 이 부끄러움, 이 부끄러움은 정말 우리가 애통하면서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죄가 있다면 조용히 그 한 사람의 죄가 교회 안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세상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받게 하시느냐고요. 교회가 썩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얼굴에 이렇게 먹칠을 하면서까지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그 길을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가는 정도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있느냐라고 힐난을 받을 정도로 그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그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털 깎는 어린 양처럼 부끄러움을 그가 다 당하셨어요. 조롱받으셨어요. 침뱉음 받으셨어요. 그는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이름이 이렇게 더럽히면서까지 그 일을 하고 있는 건 바로 너희의 죄가 그 누구도 이 죄에서 건질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죄에서 건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떡을 먹었던 그 가룟 유다, 자기가 발을 씻겼던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넘겨서 이방인이 그 로마 병정이 침을 뱉고 예수님을 뺨을 때리고 그 예수님의 옷을 벗기면서 조롱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이 모든 일을 예수님이 다 당하셨다는 것. 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삼손이 아무 말 없이 유다 사람들이 그 결박에 매인 것처럼 예수님도 그 결박을 매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신원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 왜냐하면 그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삼손이 블레셋에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지 삼손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삼손도 다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일 뿐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힘을 주지 않으면 삼손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끌려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와 함께 온 자들, 그런데 가룟 유다를 그래도 그때까지도 친구여 라고 말합니다.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팔리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기록된 대로 오셨고 예언되신 대로 오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판 그 가룟 유다는 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삼손을 판 유다 사람들은 그 화를 당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가가 아주 중요한 것은, 내가 만약에 한 영혼을 사단에게 파는 자가 되어진다면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는지, 다른 사람에게 권면의 말을 도대체 하나님으로부터 준 말을 하는지 아닌지 잘 살펴보아야 하고요. 내가 육적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지 아닌지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행하게 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안 행하는 게 오히려 나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기의 생각대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은 화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심판의 노인자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 이름으로 죽음에서 건져내셨어요. 그 건져내신 것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내가 죽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삼손을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을 때 14절 말씀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서 소리를 지를 때, 소리를 지른다는 얘기는 야 이제 우리가 이겼다, 이제 승리했다 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제 삼손을 잡았다 라고. 우리에게 어떤 우격싸움을 쌓일 때, 우리가 어떤 고통이 찾아왔을 때 사단은 이제 이긴 것처럼 쾌제를 부르죠.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들은 쾌제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어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 영도 살리십니다.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 결박된 것들이 그냥 손에서 툭 끊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힘입으면 아무리 나를 고통 가운데서 나를 결박하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멸망으로 이끄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나를 한순간에 탁 풀어주시면 고통이 어디로 갔느냐, 괴로움이 어디로 갔느냐, 순간에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나의 결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풀어지셨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풀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처럼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한 것처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으로 집어들고는 한 더미 두 더미 사람을 쌓아서 죽였는데 그 인원이 천명이더라. 사사기 3장 31절에도
아낫의 아들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그래요. 자, 이 소모는 막대기, 이 막대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제어할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삼손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그 영이 임하는 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나귀의 턱뼈 하나가 천명을 능히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3장 10절 말씀 같이 찾아보시겠어요? 여호수아서 23장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이야기는 그냥 우리를 사랑하니까 싸우신다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구원, 그분은 우리의 구원이심을 그 이름을 놓고 싸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놓고 싸우기 때문에,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치 그 이름이 더럽힌 것 같이 보잘것없이 초라하게 낮아져서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것이 바로 턱뼈입니다. 근데 무슨 턱뼈요? 나귀의 턱뼈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뭘 타고 입성하셨어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겸손의 나귀라 그랬어요. 겸손의 나귀. 겸손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잘것없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나귀의 턱뼈가 된 거예요. 죽었어요. 그래서 뼈만 남은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골고다의 언덕은 뼈만 있는 곳이고 그곳에 예수님이 겸손하게 죽었어요.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 골고다입니다. 사람의 뼈가 있는 곳이 골고다예요. 그 골고다, 마른 뼈다위 같은 자들만 있는 그곳, 바로 이 세상이죠. 이 세상에 예수님이 겸손의 나귀를 타고 오셔서 짐승처럼, 죄인처럼 죽으셨어요. 그에게 이제 남은 건 뭐만 보여요? 십자가, 턱뼈.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새 계명이에요. 새 나귀의 턱뼈, 새 계명이에요. 보잘것없는 계명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건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 십자가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치가 없는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발에 걸쳐지는 그냥 보잘것없는 하나의 턱뼈예요. 하지만 삼손의 손에 든 순간에 그 턱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그 이름을 붙잡는 그 순간에 그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되어져서 한 명이 천 명을 대적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여호와가 싸워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싸워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이름을 놓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함께 죽고 그 보잘것없는 나귀의 턱뼈를 잡은 삼손과 같이 그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져서 그 생명이 능력이 되어져서 그 생명은 무궁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져서 능히 한 명이 천 명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나타나니까. 아멘. 살아날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내가 그 생명만 의지한다면, 그 생명인 예수 이름만을 붙잡는다면 나는 살아 일어나고 원수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해도 능히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삼손이 결박을 받았지만 풀탄 삼처럼 그냥 툭 아무 권세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겐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나에게 아무 권세를 행할 수가 없어요. 다만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오히려 그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을 진멸한 삼손처럼 그냥 막대기 하나, 마른 막대기, 소모는 막대기 이랴이랴 끌끌끌끌 소모는 막대기 얼마나 가늘어요. 가늘고 약하기 그지 없어요. 하지만 그 가늘디 가는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서 죽였대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찾아서 봉독하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부터 29절 말씀 찾으셨으면 봉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31절 봉독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구원을 맛보아도 자랑할 것은 우리 주 예수님 뿐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가 이와 같이 모든 블레셋 사람들을 삼손이 다 진멸하고 나서 그 손에서 던져버리고는 그곳 이름을 라말레히라 이름하였다. 라말레히라는 이 이름은 낙타의 그 턱뼈의 높은 곳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낙타의 턱뼈의 높은 곳, 이 턱뼈의 높은 곳이라는 의미는 턱뼈가 어떻게 높아져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라말레히. 예수님은 그렇게 겸손의 종으로 이 땅에 왔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높은 곳 보좌에 앉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가 이와 같은 큰 일을 행하고 나니까 18절에 삼손이 목이 말라서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목이 말라 부르짖은 모습은 시편 22편의 14절부터 15절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당할 것을 시편 기자가 예언한 말씀이 시편 22편에 있습니다. 시편 22편 14절 15절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락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이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신 거 삼손도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하는 말이 심히 목이 마르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목이 마르시고 삼손이 목이 마른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목마른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이제 땅의 기근을 주님께서 보내신다. 죄악이 관영하고 죄악 가운데서 어두움이 넘쳐날 때에 땅의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근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땅에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지만 말씀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그 이름으로 이 땅을 능히 대적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을 또한 말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자라는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천명을 순식간에 다 해쳤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고갈되어진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을 했는데 이 큰 구원을 베푸셨지만 주님 이제 내가 목말라 죽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질까나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물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주님의 일을 했다고 해서도 그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일을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함도 아니요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해서 쫓아가너라. 그는 자기가 계속 십자가를 지고 계속 주님을 만나는 그날 부활의 푯대를 가는 그날까지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에서 떠나지 않는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내가 이겼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린 계속 뭘 해야 돼요? Keep on going. 계속 가야 돼요. 늘 말씀과 기도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결단코 살 수 없는 자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을 때 아담이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담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났지만 하나님의 영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아야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져서 이길 수 있고 목마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삼손이 내가 죽게 되었다, 목마르다 한 것처럼 목마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믿는다면 요한복음 7장 37절로부터 39절 말씀 잘 아시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믿는 자들이 받을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세요.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조명되어져서 내 안에 생명이 되어질 때 이게 생수의 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먹고 내 안에서 깨달아서 생명이 되어져서 내 안에서 생명이 운행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생명수가 강히 입에서부터 흘러 넘쳐나서 믿는 자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소성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에서 떠나면 안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오도록 주님 앞에 우리는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도록 성령님이 반드시 역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냥 읽고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죠. 주님, 이 말씀이 성령으로 내게 조명시켜 주셔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생명으로 내 안에 역사되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생명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결단코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생명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늘 솟아나도록.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주님, 내 안에서 끊임없는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주님 안에서 함께하는 그러한 자. 계시록 22장 1절로부터 2절 말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생명수가 흘러내리는데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내 안에 십자가에 내가 죽고 내 심령에 십자가가 세워진 사람,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이 생명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이지 그냥 말씀을 듣는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고 내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레이의 한 우묵한 것을 터트리니까 하나님이 터트렸어요. 그 한 것을 터트려 주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생명수를 주셔야 돼요. 터트려 주시니까 거기서 물이 솟아 오르는지라. 아멘. 저는 하우스 오브 지저스가 바로 이 하나님이 생명수를 터트리신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물이 솟아올라서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지고 소성되어진 것처럼 정말 주의 말씀을 먹고 우리 심령이 다 소성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이 셈이 이름이 엔하꼬레라. 이 엔하꼬레라는 뜻이 부른 자의 샘물이다. 부른 자의 샘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엔하꼬레. 그가 주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을 터트리셔서 그에게 샘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 주님이 주셨지만 내가 그 십자가가 정말 나에게 생명수의 샘이라고 알고 믿는 자가 그 십자가를 찾는 것이고 그 십자가에 나오는 것이고 그 십자가만을 붙잡는 것이고 그 예수인 이름을 부르며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에나꼬레, 바로 저와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생명수를 구하고 찾는 그에게 샘물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통해서만 우리가 생명수의 샘물 받아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십자가에게 나아가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를 이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 사람들이 볼 때는 버려진 말은 나
나귀 뻑다귀 같은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 됨을 내가 알고 주 앞에 나왔으니 주여 그 생명을 오늘도 내게 채우시옵소서. 나는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지 않은 이 십자가 내가 지고 나는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그 생명으로 나를 살리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삼선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축복된 것인지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믿는다 하는 사람은 많으나 그 가운데 육체의 믿음의 사람과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 나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 말하기 전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인지를 먼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그래서 내가 해야 할 것 그 이상의 것을 행하려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도 말게 하시고 죄에게 종이 되는 자가 되지도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신원하여서 주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주님의 역사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이 참으로 목을 말라하며 주님의 생명서를 구한 때 주님께서 샘을 터뜨려서 에나꼬레라, 정말 부르는 자의 샘이 되어 주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그 말씀을 구하고 그 생명의 말씀을 구하길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하우스 오브 지저스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소성케 되어지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고 정신이 맑아져서 이 세상에서 능히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직 십자가, 그 십자가만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세상에서는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것 같지만 주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요 바로 단 하나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문이기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찾고 구하고 그래서 주님이 터뜨려진 그 샘물에서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의 말씀, 생명수의 말씀을 먹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결단코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삼손을 묶은 그 줄이 두 겹으로 묶었어도 불탄 삼이 끊어진 것처럼 끊어진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결박을 다 끊어 주셨사오매 아버지, 더 이상 그 어떤 것에도 매이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죄의 결박에서 풀어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으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